네, 남자의 자격 합창단. 네. 우리의 선우 씨도 나오고 저도 정말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MC라서 절 챙겨주는 건 신현주 씨밖에 없네요. 저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네? 서동원 씨 팬이거든요. 신현주 씨.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같은 식구인데 선우 씨를 챙겨야죠. 선우 씨. 네. 서두원 씨 연락처 아시면.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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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부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누구세요? 소식 좀 주세요. 네. 네네. 그만하시. 두 분 다 정말 박한희 선생한테 혼나시겠어요. 진짜. 예. 게릴라 데이트 시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남자의 자격에서 비주얼 덩어리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진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네, 스타 주민. 오늘의 주인공은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 씨입니다. 스타 주민에서 장윤정 씨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남자가 봐도 반할 만한 남자입니다. 우리 MC 신현주 씨보다 훨씬 백배천배 멋있는 이병헌 씨인데요. 이병헌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성훈 씨. 네. 네. 이병헌 씨요. 뭐가 왜 멋있긴 멋있죠. 멋있어. 멋있긴 멋있죠. 제가 멋있어. 어떻게 그걸 생방에서 다 말하겠어요. 멋있어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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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헌 씨와 미리 만나보는 가을 스타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가을 햇살보다 더 기분 좋은 매력의 이 남자. 분위기 있는 가을 남자로 돌아온 이병헌 씨를 한 화보 촬영장에서 만났습니다. 가장 이 옷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 짙은색. 짙은. 왜 이렇게 좀 연한색도 잘 어울리시는데요? 연한색보다 짙은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중요한 공식 촬영에서 짙은색의 수트를 입어 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았죠. 뭘 입어도 멋지다고. 진짜로. 이거는. 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심사위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공항 패션이에요. 어우, 멋있어요. 이병헌 씨만이 소화할 수 있는 카우보이 패션. 그런데 이게 딱 보니까 남반 빼고는 비슷하더라고요. 외국을 갔다 올 때 네. 옷을 별로 안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서 같은 옷을 입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다음에 다른 옷으로 입어야지 좀. 머리를 해준 그 헤어디자이너 같은 사람이라서. 아, 그렇군요. 발전을 못하네요. 사실 촬영은 시작됐습니다. 최고의 패셔니스타답게 다양한 옷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이병헌 씨. 배우 생활을 길게 하다 보면 아마 이런 배우들은 다 겪는 일일 거예요. 네. 어, 저기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 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딱 이러는데 카드 사인. 저는 맥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굉장히 네, 얼굴이 혼자서 얼굴이 붉어졌던 경우가 있어요. 혹시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네,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왼쪽이 자신 있다면 굳이 자리를 바꿔서 찍거나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는 아, 그냥 편하게 찍는데 이런 건 있죠. 지나가다가 어디선가 플래시가 탁 터지면 그쪽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 부드러운 미소에 반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실시 매력적이었어요. 앞뒤 생각 안 가리고 이렇게 빠질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라 그런 나를 또 그런 저를 경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촬영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수혜 씨가 그런 방송을 하기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거 보면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수혜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하지. 네, 그대로 굳어버린 이병헌 씨, 과연 대답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어색하고 힘들어요. 하나도 안 어색해 보이던데요? 아니, 내가 어색하다고 얘기를 안 해서 네. 어색해. 아, 그래요? 아까 진짜 작가님이 2차 비교 같이 할 때 그때는 어색해 하시던데. 그런 건요. 네. 그 사진 찍히는 모델들이 네. 기분 좋으라고 옆에서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예요. 다. 어디 한번 볼까요? 여자도 울고 갈 절세가 있는가요? 피식 웃는 한국판 리처드 기어. 제가 황당한 질문 몇 개만 준비했어요. 빨리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 자, 첫 번째. 외모와 연기력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아, 외모. 아,
내가 여자였다면 이병헌을 한 남자 사랑했을 것 같다. 예스. 나의 치명적인 매력에서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2%? 본인이 치명적인 매력에 빠질만하다, 내가 여자여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솔직했나요? 만약에 세 가지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병헌 씨의 매력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기란 정말 힘들죠. 솔직한 가을 남자 이병헌 씨,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정입니다. 스타 주민, 오늘은 저와 함께 하시죠. 오늘 스타 지민의 주인공은 장윤정 씨입니다. 꼭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기대 서야 돼요, 이렇게? 나 이거 너무 손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장윤정의 스타 주민, 지금 시작합니다. 1999년 한 가요제에서 발상으로 시작된 가수의 길, 그날 이후 그녀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고 지금 제가 하는데요.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부터 알아보겠구나. 불편해서 이 삶을 어떻게 살지? 지하철을 타도 될까? 뭐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나갔었는데. 예. 네. 다음 날. 상 받고 다음 날. 혼자 의식하고. 왜 저래? 그러고 쳐다보죠, 사람들이. 뭐야? 일단은 그걸로 끝이었어요. 네,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뭐 몸이 힘든 거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만, 그때는 그 충격이었죠. 2004년 10월, 가수로 정식 데뷔하지만 설 무대가 없었던 그녀. 얼굴을 알리기 위해 짧게나마 재연 배우의 길을 걸었었는데요. 디카프리오님. 대학에서 전공을 연기를 했었고 무대는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연기를 해서 얼굴을 좀 알려볼까 했는데 이제 전극에선 저를 너무 모르는 사람이니까 기회가 없었고 재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했었죠.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고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준. 어머나? 어머나죠. 3분 15초의 기적. 오히려 반대였어요. 제가 싫어했고 부모님께서 네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나 열풍을 일으키며 그녀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대 올라가는 순간까지 작곡가님께서 그 콧소리에 신경을 써라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걸 신경 전혀 못 쓰고 그나? 이 소리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에 그냥 그저 그 어머나 할 때 그냥 보내버려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한 번부터 이렇게 생각할까요? 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네, 그냥 사장님께서 이거 하자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아 이걸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해서 그냥 제가 그때 듣는 기가 있어서 아 이 노래를 해야 제가 되겠습니다 사장님 했으면 지금 얼마나 멋있었을까요?